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은 자신을 숨겨준 나합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합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의 개념은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나합은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합은 두려움에 빠져있던 다른 가난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굳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바로 나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성의 군사력에 집중하지 않고 나합의 믿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겨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임을 알고 그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 땅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 나합은 이방인이고 창녀이고 또 천하고 낮은 신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어떤 귀한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나합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나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나합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나합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 역시 나합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합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합처럼 외인이고 죄인인 우리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나합처럼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환경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내 믿음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